안녕하세요, 따랑이 여러분. 오늘은 미니 캔버스 세트를 만들어 봤어요. 이것만 있으면 색칠 놀이를 할 수 있답니다. 먼저 미니 팔레트에 물감을 채워 볼까요? 저는 파스텔 컬러를 만들어서 채워 주었어요. 색칠놀이도 해볼게요. 그럼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1번 도안부터 준비해서 종이를 두껍게 만들어 줄게요. 뒤집어서 풀을 바른 후에 이면지나 빈종이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 작은 네모 부분에만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2번과 3번 도안도 두껍게 만들 건데 2번 도안은 표시된 부분만 잘라내고 종이를 한 장 더 붙여주세요. 3번 도안은 전체적으로 두껍게 만들어줄게요. 이제 모든 도안을 잘라주세요. 차근차근 완성해 볼까요? 먼저 미니 이젤부터 만들어 볼게요. 선을 따라 접어줍니다. 표시된 부분에 풀을 발라서 조립해 주세요. 칼 뒤쪽으로 접는 선을 따라 자국을 내면 더 쉽게 접힌답니다. 이걸 이젤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고정시켜주세요. 나머지 막대 하나는 뒤쪽에 붙여줍니다. 그럼 이젤이 완성되었죠? 다음은 팔레트를 만들어 볼게요. 화면과 같이 도안을 준비해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조립해주세요. 이 작은 네모들은 큰 상자 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토끼 도안 반대편을 테이프로 코팅해줍니다.
여기에 긴 네모를 붙이면 돼요. 남은 막대 도안으로 이어 붙이면 팔레트가 되었죠? 붓도 만들어 볼까요? 안 쓰는 붓이나 화장 브러쉬를 준비해서 아주 조금만 잘라주세요. 목공풀을 바르고 테이프로 말아서 굳혀줍니다. 이 땡땡이 종이로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줄게요. 돌돌 말아서 마무리해줍니다. 캔버스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조립해볼까요? 여기에 원하는 그림 도안을 붙여서 캔버스로 활용하면 돼요. 이 그림 도안은 두꺼운 종이에 뽑으면 더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포장해 볼까요? 포장판 위에 재료들을 배치하고 투명 봉투에 담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미니 캔버스 세트 완성!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